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다. 부모와 자식, 친구와 모르는 사람, 학생과 직장인. 대학에서도 그 선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참 미묘한 선 하나. 아싸와 인싸. 나는 핵인싸다. 핵인싸. 인싸 중에서도 중심인싸. Nuclear Insider.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정신 차리고 보면 늘 이렇게 되어버린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신이 없다. 정말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까 머리가 맑은 기분이네. 저기요, 중앙동아리 CC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잠깐 설문조사 가능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황효정. 여기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거 기독교 동아리네요? 네, CCC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저 모태신앙인데? 정말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동아리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괜찮은 걸까? 야, 우리 이번에 조별과제 어떡하지? 그러게, 교수님 어떻게 하시지? 보이는데? 교수님 대책이 부족해. 또 그 CCC 남자 선배가 연결해준 여자 선배잖아. 이름이 서연이랬나? 아, 동아리 소개해주고 싶다고 자꾸 연락하네. 어떡하지? 어? 너 어디? 나 잠깐 통화 좀? 엄마. CCC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아, 정말? 이모가 CCC였었어? 난 왜 들어본 적이 없지? 거기 전국 대학에 거의 다 있는 동아리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다. 진짜? 아, 부담돼. 그건 갑자기 왜? 몰라. 설문조사 당해가지고 동아리 소개시켜주겠대? 잘 됐네. 그 사람들도 힘들 거다. 가서 들어봐봐. 좋은 곳일 수 있잖아. 거절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아, 바쁘단 말이에요. 네 맨날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바쁜 거잖아.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썩 좋진 않다. 요즘 기도랑 말씀 꼬박꼬박 하고 있어? 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따라다닌다고 진짜가 아니다. 내가 니를 알지. 일단 한번 가봐. 꼭 알겠지? 하정아, 또 뭐 물어볼 거 없어? 그럼 CCC에서 하는 활동들은 뭐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차근차근 해보자면 아침 큐티가 있어. 매일 아침 8시마다 모여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아침 8시요? 응, 그리고 주마다 전도 타임도 있어.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 막 길거리에서 붙잡고 하는 거요? 그리고 또 화요채플이라고 우리 대학생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요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수원지구 가서 12대학 CCC가 모여서 다 함께 목요예배를 드려. 또 12대학 CCC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고 관계 스펙트럼도 넓히고 또 우리 대학 사람들끼리도 놀 수 있고 가끔 체육대회도 연다? 목요채플이 끝나면 2부에서 훈련도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 관리, 재정 관리, 함께 살면서 훈련받는 사랑방도 있고,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가고,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를 가.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도 많이 가. 다른 캠퍼스 사람들, 간사님이랑 같이. 나도 갔었는데,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어.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가 있을 수도 있고, 후원을 받아서 가기도 하는데 나라가 정말 다양해. 필리핀, 일본, 대만. 잠깐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바빠요. 아?
그리고 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걸 다 못할 것 같아요. CCC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있어. 바로 순모임이야. 네? 엄마 순장님, 아빠 순장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교재를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야. 그것만 하면 CCC 동아리원이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궁금하긴 해서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아, 네, 엄마 선생님. 전 화요일이요, 화요일 전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아까 그 선생님 너무 웃겼어요. 내 선생님 말투 때문에 수업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생님 말투 아니야. 아닌데. 졸린. 하정아. 아 순장님. 어디가? 아 저 지금 수업 가요. 하정아. 어. 어 누구 오셨네. 뭐 죄송합니다. 어디 오셨어? 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뭐야? 아, 순장님 정말 있다며요. 어 어. 그래. 늦어서 죄송해요. 아 늦게 끝나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정말 죄송해요. 아무튼 뭐 하다 왔어? 한 주 어떻게 보냈어? 그게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모도 CCC에서 대표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순장님은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 순장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거든. 하긴 순장님도 엄마 순장님이 있으셨겠구나. 아 맞다 하정아 선물이 있어. 책이네요. 예쁘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네요. 별로야?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건 재미없을 것 같아? 그게요 조금 그래요. 하정이가 모태신앙이지? 네. 솔직히 전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다른 거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와 그래도 하정이는 참 솔직하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의 말씀이 자기 입에 꿀처럼 달다는 고백이 있는데 그 꿀맛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잘 상상이 안 가요. 순모임 마칠 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정아 책 읽어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거든. 네. 어느 날 저녁 나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은 어떤 장엄하고 벅차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내가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서면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줄곧 함께 읽었다. 이 시간에 주님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이때가 다정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순간이요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급한 일들에 밀려 그 시간은 차츰차츰 다른 일들로 채워졌고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보니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조차 못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일 때문에 아침 식사도 대충 마치고 황급히 집을 나서는 길이었다. 나는 서둘러 거실을 지나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난로 곁에 앉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하니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난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숙이며 주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매일 아침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어요? 라고 여쭈었다. 그렇단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단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